두 분은 뭐 사실 이제 인사부터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. 이제 정식으로 예, 한번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. 어디 봐요? 아, 그냥 대충 봐요. 아, 네. 그냥 대충 봐요. 아, 잠깐만. 또 텄어요, 이거. 아, 이렇게 못되게 얘기. 아, 뭐 대충 봐요, 가봐요. 상처받지 마요, 상처받지 마요. 상처, 안 봐요. 상꼰대라 그래, 꼰대라서. 꼰대여가지고. 와우. 왜요? 어우, 멍해지네요. 뭐 이 정도 가지고. 아, 좀 가만히 좀 있어. 뭐 이 정도 가지고. 아, 좀 가만히 좀 있어. 아, 진짜. 길을 왜 저래? 가만히 있어. 자, 기절을 시켜야 되나? 어떻게 되나? 저. 아, 이게 텃세를 자꾸 그러죠. 편하게 해드리려고. 일단 저 두 분은 영화, 예, 우리 또 결백. 예, 두 분이 또 함께 해주셨어요. 결백이라는 영화가 네. 어떤 영화인지 좀 살짝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야, 여기도 규율이 확실히 있네. 아, 보니까 혜선 씨가 두 손으로 들였더니 툭 예출. 네가 해. 아, 알았어. 툭. 아, 규율이 딱 있어. 보좌관 느낌이래, 보좌관. 아니 약간 그 배정욱 누나는 돌려서 얘기 안 하시고 직설적으로 좀 얘기하실 것 같고, 그죠? 아, 네네네. 되게 쿨하시고 정도 많으시고. 아, 그래요? 아, 약간 선배님한테 말이 쫄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. 아니, 혜선 씨. 아니, 많이 좀, 아니. 아니,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지가 않아. 아니, 왜냐면 평소에는 좀 떨어져 있다가 무슨 얘기 배정욱 씨하고 얘기만 얽히면 아, 그게 아니고. 약간 봤잖아요. 예, 예. 예, 예. 아, 그러니까. 네네. 아, 저희 결백이라는 영화는 그 제가 살인 누명을 쓴 엄마를 위해서 변호하는 결백을 주장하는 변호사 딸에 관한 모녀의 이야기입니다. 모녀시구나. 변호사입니다. 그러면은 시기가 침입자랑 같이 붙는. 어, 지금 3월. 어, 3월. 어, 언제요? 저희 3월. 아씨. 아니 뭐 다 잘 되는 거지. 잘 달리는 거죠. 잘될 거예요. 네, 다 잘 돼야 돼. 다 보자. 네. 야, 무효라. 아, 진짜. 무효라. 좀 나와라. 무효 씨 나가. 아, 그거 왜 안. 다니셔야 되는데. 야, 좀 나와. 아, 나 진짜. 무효라. 무효 씨는 안 나와요. 예. 아니, 일단 저 우리 그 배종옥 씨는 말이죠. 런닝맨의 첫 출연이신데, 이게 좀 소감이 좀 어떠신지. 아니, 내가 이걸 쫓아갈 수 있을까? 상당히 부담스러운데. 아, 그래요? 석진 씨가 있으니까 예, 예, 가능할 것 같아. 남들 걸을 뛸 때 우린 걸으면 돼요. 그치, 걸으면 되고. 예, 예. 상체만 좀 바쁜 듯이 이러면 되고. 머리 안 돌아갈 때 그냥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. 네, 그럼요. 잘 듣고 거기서 캐치해서 마치 내 생각이 그냥 툭 뱉으면 돼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앞에 젊은 거 드러내고 내 거를 갖다 붙이면 우와, 똑똑해 보인다. 그거 한 세 카트 넣어주면 최고. 근데 모니터 안 하시나 보다. 안 잘라서 붙이는데. 아니, 댓글도 안 보시나 봐.